그려줄 시간에 선생님이 자화상 그려오라 했잖아. 어. 다 그려왔지? 어. 야 문둘레 너 그려왔어? 어. 어디 봐. 야 그래. 야 명함만 넣으면 돼. 명함이 그래, 아직 명함만 조금만 들어가면 되겠다. 그래 잘 그렸다. 이게 너야? 어. 아이고 참. 엄청 너 그려왔어? 저거도 이 정도는 돼야지. 야 이거 너랑 닮았니? 닮았어 이게? 너희들 다 이쁘다고 자꾸 샘내지 마. 이래봬도 나 자연산이라고 화냈어. 자신 좀 알아, 자신 좀. 아유. 엄마! 아 왜 그래, 맹구야? 아 왜 그래? 아 신경질 나서 그래. 왜? 아 니네들 그게 그림이라고 그린 거네 그게? 왜 잘 그렸는데 왜? 야 자화상 하면은. 일단은 살아있는 느낌이 있는 거,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네. 그리고 봐라 이, 야, 이 명함이 확실해야 되는데 명함도 하나도 확실하지 않아. 너 명함이 뭔지도 모르잖아. 뭐라고? 정말 까불어. 야, 봐라 명함. 야, 그 명함이 이 명함이니? 야, 이 명함 같이 이렇게 확실한 게 어딨니? 이거 봐라, 삐삐 번호도 적혀 있잖아. 아니, 그 명함이 이 명함이야? 너 또 자화상 그린다고 또 배트맨 그려왔지? 아, 너 왜 말 것만 해놓고 무식을 하려고 그래? 안 봐도 알아, 아유, 들어가. 야, 야, 어서 봐, 일로 줘봐. 야, 자화상 하면 이 정도는 돼야지. 변을 당해서 내가 봉투 두 개 준비했습니다. 들어가! 와 빨리. 뭐하는 거야 임마? 아니 선생님도 명함 파세요. 무슨 명함 파세요? 앉아! 네. 인쇄. 네. 차렷! 여기서 차렷! 청계대 경례! 안녕하세요. 앉아. 뒤에 거 해. 아, 선생님 없습니다, 선생님. 그 뭐 좀 섭섭한 것 같다. 선생님, 얼 피곤합니다, 선생님. 저도 쉬고 싶습니다, 선생님. 수업 들어가십시오. 알았어, 수업 들어가지. 자, 오늘 말이죠. 차려! 네. 정신 차려! 밥상 차려! 밥상 차려! 드링크 조심해서 가! 드링크 이제 너무 가져 먹지 마, 이거! 이제 아주 기계까지 동원하는구만, 이놈. 어? 드링크제 어디서 하나 줘. 앉아 앉아. 자 지난번에 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그림 가운데 예.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장면 네. 그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그랬죠. 네. 자 문둘레. 네. 최후의 만찬. 와. 야 이게 정답이었어요. 아주 문둘레 공부 많이 하나 봐 요즘. 저 베닐 너 컨닝했지? 에? 아니요. 그 컨닝하는데 뭐 최후의 뷔페? 1인당 9,000원 음식은 적당히 드세요? 너 쌤한테 지금 혼 좀 놔볼래? 어? 아우 어지러워. 아우 야야 요즘 그 뚱뚱한 애들이 좀 빈혈이 있다고 그러더라. 쌤 미안하다 앉아 앉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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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세상에 뷔페에서 12번씩 왕복하는 놈 빈혈 있는 것도 처음 봤다. 이명구 너도 컨닝했지? 왜? 아니 선생님 저를 어떻게 부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신가? 뭘 부셔 임마 부시기는? 선생님 전 컨닝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예요. 아니 모르는 애가 이게 뭐야? 오래 두면 썩은 냄새가 많이 남. 이게 그런 부패야 임마? 오늘 저 첫 시간은 말이죠 미술 시간입니다. 네? 준비물들 다 준비해갖고 왔죠? 네! 네! 한번 봅시다. 한 장. 네! 어 크레파스하고 도화지 제대로 네. 준비했고 언니. 네? 넌 왜 화장품을 갖고 왔어? 선생님, 이거 얼굴 그림 그리는데 왔다예요. 앉아.
그래서 갖고 와야지. 어서 봐. 왜 빨래판을 갖고 왔어? 선생님이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. 엄마 빨래틀 갖고 오라고 했지 누가 빨래판 갖고 오라고 했어? 내가 많이 준비했어요. 이거 갖고 이거 또 뭐야 이건? 이거 가지고요 물감 여기다 툭 얹어가지고 툭 바른 다음에 나중에 이거 스프는 뭐지? 이걸로 쫙 뿌리면요 그림이 안 도망가고요 싹 흐트러지지 않고 고정이 딱 돼 있어요. 그림이. 그러니까 이게 흑손이라 이거지? 어? 문대기 전에 앉아. 이 미술 시간에 말이죠 모델이 필요한데요. 우리 저 학당에서 모델 할 사람 있어요? 저요. 너 하는 게 가냐? 아, 선생님 고마워요. 알았어. 땡큐. 오케이. 너 잘할 수 있지? 네. 자, 맹구 저 포즈 취하면요. 그거 보고 그림을 그리도록 해요. 네. 자. 지가 완다풀이래. 지금 미술 시간이야? 들어와 빨리. 알았어요 선생님 저 누드 하세요. 뭘 누드 했나? 참 기분 나빠서. 자 다른 사람 한 사람 좀 손 들어봐요. 저요. 오서방. 예? 오서방. 선생님. 왜? 어디게? 예. 일로 와. 저기요 그래. 이 모델도 경력이 많은 사람 해야 돼요. 그렇지 많은 사람 해야 되지. 자신 있니 너? 그럼요 많이 해봤어요. 자, 저 오서방의 포즈 취함 한번 해요. 네. 아, 거리의 패션이 나를 부른다. 온 세상 여자들이 나를 부르고 있다 패션. Somebody some me. 패션. 두 사람이 그림이 더 좋을 수 네. 있어요. 네. 자, 저 그럼 반장하고 언니 간다니까. 자, 그래요. 자기 축구 녹화해 놨어? 칙. 나보다 축구가 더 좋단 말이죠? 그럼 축구가 낫지. 남자는요, 여자가 휘어잡고 패기 나름이에요. 그 귀엽잖아요. 저 광고 모델이지 마 그건. 앉아. 도대체 제대로 하는 애들이 없어요. 어? 자, 첫 시간 말이죠. 산소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산소화라는 것은 말이죠. 맹구! 이 맹구 너 왜 그래? 왜 그래? 아, 갑자기 미술 공부한다고 그러다가 왜 갑자기 또 산소 공부를 해? 아니, 난 산소화면은 내가 정말 곱하기 나누기 정말 아니, 정말 알레르기 치질이란 거 잘 알지. 차라리 산소보다 수학을 해요 그러면. 수학이 더 어려워 임마. 그런 거. 왜? 선생님. 왜? I am sausage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미안하다는 얘기잖아요. I am sorry. 어? I am sorry. 이놈 참 영어 좋아하는 놈이야 이놈. 앉아. 예. 자, 이 산소화라는 것은요. 그런 수학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풍경화나 이 경치를 그리는 걸 산수화라고 합니다. 알았죠? 네. 제가 선생님 질문 하나 하겠어요. 이 저 미술 장르는 말이죠. 인상파 그리고 저 낭만파 그리고 저 입체파가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파가 생겼거든요. 네. 오서방. 예. 그 저 파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몇 가지 얘기해요. 예. 파. 네. 강남파.
홍남파? 그리고 명동파, 교문리파. 그리고 59년 왕신리파가 생긴데 두목이 김은국이에요. 애들 다 나... 그랬어. 가면... 가면... 너 조직의 쓴맛을 한번 볼래? 야, 오사다! 너 지금 선생님하고 장난치는 거야, 뭐야?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똑바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렇지, 그렇지. 파가 그런 파야. 파 하면은 쪽파, 양파, 대파. 마지막 들어가! 뭘 안 누고 있다고 깎아주냐 그걸. 너라고 좀 낫냐 낫기는? 아이고. 까불어. 자. 선생님. 왜? 저기 또 인상파에 유명한 사람 한 명 있는데요. 뭐가 유명한 사람이 있어? 아니 정말 유명해요. 이분은요 인상 안 쓰면 노래가 안 돼요. 정말이야. 누군데? 최희진 선생님인데요. 우리 애인은 올드 미스 안 되잖아요. 우리 애인은 올드 미스 신서 이게 찝혀야 돼? 선생님 어. I love you. 자 수현이가 얘기해봐요. 고우하고 고갱이요. 어 아. 맞아요. 이 인상파는 고우하고 고갱이에요. 알았죠? 네. 자, 저 그래서 오늘 말이죠. 선생 질문 있습니다. 어 질문 좋은 거예요. 뭔데요? 예. 세계 유명한 미술 작품을 보면은요 모나리자라고 있잖아요. 어 아주 훌륭한 작품이죠. 근데 거기 보니까 눈썹이 없던데요. 네. 아 저 눈썹이 없는 게 아니고요. 그 작 그 그래도 아름답잖아요. 아니 어떤 자식이 그 눈썹을 밀어버린 거예요? 그래서 민 게 아니고 그 작가가 작품에 저 신비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린 거예요. 아 누가 면도칼로 이렇게 밀은 거 아니에요? 아니죠. 내가 왜 이러지? 어휴. 빨려나요 그게. 나는 내가 안 밀었단 말이야. 이맹고. 네가 안 그런 거 아니, 알아 알아 앉아. 저는 제 눈썹도 못 밀어요. 아, 그래 알아. 아유, 이쁘다. 선생님! 뭐! 제가 안 가져갔어요. 뭘 가져가, 임마!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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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져가면 되잖아, 왜 그래. 앉아. 자, 이 그림 중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군상화라고 합니다. 군상화. 네. 선생님이 군상화를 좀 스케치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그 한 사람씩 포즈를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어요. 네. 자, 우선 이 저 군상화 그리란 말이죠. 구도를 잡아야 됩니다. 이 도화지가 이렇게 있으면 과연 어느 쪽에 구도를... 잔여! 야! 니들 언제 철들래? 선생님! 선생님! 선생님!